아유, 상인 모두 안녕들 하신가 봐요, 진짜. 아니, 이 중마시장 메뉴가 광양 매화축제하고 아주 잘 어울려요. 그럼요. 네. 네. 이 광양 중앙시장, 중마시장에 오시면요. 이거 말고도 정말 실수있고 맛있는 먹을거리가 정말 즐비합니다. 그리고 상인분들도 유쾌하시고, 정말 친절하시고, 넉넉하시니까요. 꼭 중마시장에 들려서 좋은 시간 네.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다음은요. 대구로 갑니다. 대구에서도 좀 활력 있는 시장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갑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고향의 문화재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임혁기 씨 안녕하세요. 아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잡는 문화재에 생기를 불어넣는 내 고향 문화재. 아, 오늘 가볼 문화재는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 화성입니다. 아, 5.7km에 달하는 정말 그 성곽 건축의 꽃이죠. 네, 지금 수원 화성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 화성, 이곳은 네 개의 성문 중 북쪽에 위치한 장안문인데요. 가까이에서 본 그 모습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웅장하고 정교했습니다. 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 정말 웅장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말 제가 이 눈으로 가치를 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도 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긴 후 정조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곳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첨단 요새를 건설하라. 1794년 정월에 시작해 2년 반 만인 1796년 9월 드디어 완공됩니다. 성벽에는 총 4개의 성문과 5개의 안문이 있는데요. 아유, 대단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보통은 남문이 정문인데 수원 화성은 북쪽 정안문이 정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에 있는 궁에서 출발해 수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바로 북쪽 장안문입니다. 이게 임금님을 맞이하는 문이라서 정문이 된 거군요. 정안문은 서울의 정문, 숭례문보다 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문입니다. 정문으로 들어가 동쪽으로 이동하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화홍문인데요. 남북으로 흐르는 수원천의 범람을 막아주는 수문입니다. 일곱 개의 수문 크기가 다 다른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웅장한 느낌. 수문이 아름답네요. 자, 계속해서 동쪽으로 쭉 이동해 볼까요? 수원 화성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요. 방화 수리정입니다. 이게 연못이에요? 이뿐 아니라 이름도 기가 막힙니다. 꽃을 찾고 버드나무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정작. 이 무늬가 빛을 받으면 아름다움이 배가 되는데요.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하네요. 이곳은 화성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네. 그리고 풍수지리상 이곳이 용의 머리 부분이고 저 반대편은 용의 꼬리라고 해요. 그래서 용의 머리에 꼭 저기 쪽두리처럼 올라앉았다라고 해서 용두가. 정조 임금님은 실질적으로 이곳을 정말 잘 지어라, 신경을 많이 써라라고 했는데 사실상 다 짓고 이곳에 왔을 때는 그런 얘기도 하셨답니다. 너무 잘 지었다. 과도했다. 아, 정말 잘 지었다고. 그런데 수원 화성은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실용성까지 갖췄는데요. 봉도는 적군의 공격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는 곳이고 공심도는 지금의 초소 같은 곳인데요. 조선시대의 성곽 중에서 이곳에서만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잘 지었습니다. 잠깐만요. 네.
아이, 뭐 이렇게 제대로 잘 지은 것 같아도 역시나 부실공사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어, 왜요? 아이, 각도가 밑으로 가 있고 이건 또 위로 가 있고 아이, 왜 이렇게 지었어요? 네, 부실공사처럼 보일 수도 있으시죠? 네. 예,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는 오. 구멍이 3개가 있는 거고요. 네. 적들은 멀리서 올지 아니면 빨리 가까이서 붙어있는 적들 2개가 다 있겠죠? 네. 멀리서 오는 적들을 위한 먼 총구멍, 오. 가까이 붙어있는 적들을 쏘기 위한 가까운 총구멍, 원총안, 근총안. 오. 이렇게 총구의 다양한 모양 덕분에 자유자재로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엔 또 다른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5개가 한 벌입니다. 총구랑은 또 다른 구멍 있는 거 같아요. 댕댕댕. 지금부터 제가 그린 그림을 잘 보면 답이 있습니다. 네, 저기 불을 질렀을 때 물을 흘려보내는 구멍인 거죠. 드디어 정문을 출발한 지 1시간 반 만에 남쪽 팔달문에 도착했습니다. 두산 목판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이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가 수원인데 왜 수원에 있는 성이 화성인지 이걸 모르겠어요. 진짜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제가 또 다 알아봤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화성시와 수원을 포함해 모두 수원부라고 불렀는데요. 정조가 성곽을 지으면서 이곳 전체를 화성부라고 승격, 수원 화성이라고 불렀다네요. 아, 이 성곽 덕분에 승격한 거군요. 이게 세계문화유산이 된 건가요? 네. 실질적으로 한국전쟁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부셔졌다, 새로 지었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확실해요. 하지만 유네스코에서 이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갖고 간 책이 있었어요. 수원 화성은 다산 정약용과 명재상 최대공이 화성축제에 투입돼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는데요. 이 책에는 축성의 계획부터 완공의 순간까지 모든 과정과 순서가 빠뜨림없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원 화성이 만들어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놨군요. 수원 화성을 만들 때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최신 도구들이 많이 사용됐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그 거중기, 수원 화성을 만들 때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거중기가 그 축조할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건가요? 원래 수원 화성을 만들기 전에는 약 10년의 기간이 걸릴 거로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중기를 비롯한 도구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대략 2년 7개월 정도의 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선 팔도 장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는데요. 한 장인이 얼마 동안 공사에 투입됐는지 세세히 기록하고 성 곳곳에 그 이름들을 새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성역사업은 부역의 일부로 취급되었었는데요. 정조는 일당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수원 화성 문화재 여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곳, 서장대입니다. 이곳에서 바라본 풍경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 묘한 매력을 풍겼는데요. 감격스러운 느낌을 살려서 완성된 그림, 여러분들도 그 감동이 느껴지시나요? 정조대왕이 이곳에서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다. 수원 화성, 정조대왕의 꿈과 효심이 담긴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문화재입니다.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근데 그림을 또 한 장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여기 네. 그 수원 화성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또 숨겨진 뒷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그 어딘지 아십니까? 보면은 그거 아까 나왔던 정자 아닌가요? 예, 예. 아, 맞습니다. 네네. 방화 수리장인데요. 여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비밀이 정자가 정자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정조대왕이 앉아 있는데 네. 여기를 따뜻하게 온돌로 해서 숯불로 불을 데핀 거예요. 밑에서요? 예.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 정말 요즘 같은 자동차 열선 시트가 완성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또 하나 그림을 한 장 더 보면은, 네. 아휴, 우리. 저거 갈비? 네. 갈비를 수원이 뜯고 있어요. 갈비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또 정조대왕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갈비를 뜯고 있는데요. 정조는 수원을 자립 기반을 갖춘 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종자와 소를 나눠줬다고 해요. 그래서 소가 늘어나자 이 자연이 큰 우시장이 형성되면서 수원하면 갈비 할 정도로 소갈비가 유명해지는 거죠. 네, 정조는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이명필 씨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아무튼 빈이야기들 들어보니 재밌네요. 네, 갈비 얘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어. 아니, 문화재 열심히 설명했는데 갈비만 기억하시네요. 네. 자, 네. 맞습니다. 내 고향 문화재는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내 고향 문화재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날씨 포근해서 주말 나들이 가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